이제 실을 같은 길이로 네 개 잘라줄 거예요. 이 정도 길이로. 자, 다 잘랐으면 바람질을 뒤집어서 발 붙인 뒷면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아, 발이 네 개라서 실도 네 줄이 필요한 거였구나. 맞아. 이제 이 장난감 통 위에 붙여줄 과일 꼭지를 만들 거예요. 응? 과일 꼭지 모양을 만든다고? 응, 다른 색 색지로 만들어주세요. 예쁜 과일 꼭지. 예! 색지를 네모로 잘라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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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모 색지 반짝고 또 반짝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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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산 모양이 거꾸로 되게 잘라. 다르지 않은 반대쪽 꼭지는 조금 잘라주세요. 요! 요! 가운데 구멍이 뿡. 정말 과일 꼭지 모양이 됐네. 자, 이제 이 장난감 통에 쌀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혹시 콩이나 팥 넣으면 안 돼? 돼. 그런데 너무 무거우면 빨리 떨어지니까 조금만 넣어야 해. 응, 알았어. 쌀도 조금 넣고. 쌀을 이 정도 넣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비닐 기둥이 있는 실을 모아서 과일 꼭지 구멍에 넣어줄 거예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후, 들어갔다. 이제 통에 실을 한꺼번에 붙여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꾹꾹. 과일 꼭지를 붙여주면 어? 다 된 거지? 다 된 거지? 응. 자, 이렇게 해서 나나나 크런지 완성! 완성! 요정, 빨리 날려보자. 알았어. 날아라, 나랑지. 우와, 낙하산이 펴졌다. 아직 잘 날던 걸. 정말 멋졌어. 고마워 연두. 아, 아니 노랑나비야. 아유, 실패. 낙하산이 안 펴지면 왜 빨리 떨어지지? 이상하다. 분명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그 비밀을 알아내고 말겠어. 꼭! 비밀을 찾아라. 낙하산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함께 찾아볼까요? 낙하 준비. 하나, 둘, 셋, 낙하. 펴지지 않은 낙하산은 금방 떨어졌죠? 그런데 쫙 펴진 낙하산은 천천히 떨어지네요. 왜? 왜? 그 비밀은 바로 공기 때문.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저렇게 하늘도 날 수 있답니다. 공기가 뭔가와 부딪힐 때 공기에 부딪히는 면이 넓을수록 힘이 세져요. 그래서 큰 낙하산일수록 공기와 부딪히는 면이 넓어져서 천천히 떨어진 겁니다. 똑같은 종이를 뭉쳐서 떨어뜨려 볼까요? 빨리 떨어지죠? 이번엔 종이를 그냥 떨어뜨려 볼까요? 아까보다 천천히 떨어지죠? 하나, 둘, 셋! 똑같은 크기의 종이도 공기와 부딪히는 면이 넓을수록 공기의 힘이 세져서 천천히 떨어진답니다. 낙하산이 활짝 펴졌을 때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와 부딪히는 면이 넓어져서 공기의 힘이 세지기 때문! 아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 때문이었구나!
부딪히는 면이 넓으면 공기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우와, 똑똑한데? 내가 좀 그래. 근데 우와,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할 시간이야. 알았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밌는 만들기 해요. 안녕! 다음 시간은 등이 가려운 악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페트병, 납작빨대 2개, 색종이, 나무젓가락, 그림물감, 물조금, 펜, 가위, 양면테이프, 투명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만들어 볼까요를 보고 만든 친구들의 만들기 작품을 뽐내보세요. 만들어 볼까요 홈페이지에 올리면 소개해 드릴게요.